오늘이 다눈 날이니 향단이 다리고 조용한 곳 찾아가서 그네나 뛰고 잠깐 놀다 오너라. 예, 어머니. 향단아, 가자. 백백홍 홍꽃송이 어떠한 비니 나온다. 달도 같고 별도 같은 어여쿠고 태도 묻고 맵시는 천왕자 화림 중에 당도터니 몸매고 아. 섬섬 목숨을 퍼뜩 들어 양근의 줄을 갈라잡고 선뜻 올라 발굴지 한번 굴러 앞이 솟고 두번 굴러 뒤가 높아 앞뒤가 점점 높아간다. 예, 방자야. 저기 숲속에 오락가락 울긋불긋한 게 뭐냐? 예? 어디요? 어디 말인게라? 이리 와서 내 부채발로 봐라. 어디요? 그 부채발이 아니라 니릉님 발로 봐도 안 베는디라. 이놈아, 저기 자세히 좀 봐라. 아, 글씨 자시 말고 축시로 봐도 안 벤단께라. 네 눈엔 안 보이고 내 눈에만 보인단 말이냐? 옳지. 내려간다. 내려가. 올라간다. 올라가. 저거 그네 뛰는 거 말이에요. 이 골태기 월매달 춘향이 온디 오늘이 단원 날이라고 몸종 향단이 데리고 그네 뛰러 나온 모양인디. 기생의 딸? 그럼 내 한번 불러보자. 오메? 안 됩니다요. 양반이 기생의 딸을 부르는데 안 된다니. 안 될 내력을 소인이 이릅죠. 춘향군자대 남도에 유명하여 감사병사 목부사 군수형과 원집내들 무수히 보랴하되 어여쁜 용무 뛰어나 문장 도도한 정절을 가슴에다가 품었고 천하 제일 미인이요 세상 여자의 으뜸이라. 어미는 기생이나 근본은 양반이라 마음대로 부르지는 못하지라. 옥이든 금이든 각각의 임자가 있는 법이니 잔말 말고 썩 불러오너라. 예이고 아이고 아이고 일났네. 일나 불었어. 어서 불러오래도. 예. 자, 풍부 듣고 추장 부르러 건너간대. 맵시 있는 저 왕자 대도고 원저 왕자 연잎 번거지 둘러쓰고 펄떡거리고 건너갈제 초양돌 덥석 집어 나무 앉은 깃돌이 덕쳐 후여쳐 날려보고 서황 우지여 눕혔지 젖던 파랑새가 지 이리저리 건너가 춘향근에 뛰는 모 드드드 달려들어 바다에 떠 춘향아. 무슨 소리를 그렇게 지르느냐? 한마터면 낙서갈 뻔했다. 시집도 안 간 카스나가 낙태했다네. 이 녀석아, 우리 아가씨가 낙상하실 뻔했다 했지 언제 낙태라고 했냐? 그것은 농담이고 비켜. 춘향이 일 났네. 야단 나버렸어. 이골 사또자제 도련님이 광활로 구경을 나오셨다가 너 그네 뛰는 걸 보고 불러오시라고 성황께 얼른 건너가야 쓰겄다. 도련님이 날 어찌 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네가 도련님 턱 밑에서 춘향이니 난향이니 기생이니 피생이니 정조리세 연식가드 생지신하나가드 쫑알쫑알 일로 바쳤지? 아우 정말. 자기 행실 그런지는 모르고 날 보고 일러 바쳤다고. 내 행실 그런 게 뭐냐?
올라서무라. 네 그런 내력을 들어를 봐라. 네 그런 내력을 들어를 보아. 돼지마 행실로 여봐라. 그네를 뛰량이면은 너희 집진들의 그네를 메고 남이 할까 모를까 헌데서 은근히 뛰는 게 옳지. 안내 뻗으른 청포장 두르고 뒷내 뻗으른 초록장 둘러 한 가지는 찢어지고 한 가지는 늘어져 봄날 흥겨고 못 이겨서 흔들 흔들 우줄 우줄 춤을 출제 배시 같은 두 발 뱁시는 구름 속에 가해 마자락은 펄렁 고려님이 너를 보시고 불렀지 내가 무슨 말을 허였단 말이냐 말 말고 건너가자. 나는 못 가겠다. 아니 양반이 부르시는데 못 간다고? 이 녀석아, 너의 도련님만 양반이고 우리 아신 양반이 아니란 말이냐? 뭐셔? 뭐셔? 그래 그래. 저희 아씨도 회동성 참판 댁 따님이니까 양반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반쪽짜리 쩔는 말이 양반 아니여. 뭐, 얼른 건너가야 쓰겄어. 으, 진짜. 양반이든 아니든 난 못 가. 이거 일라 부렀네. 어이 춘향이, 오늘 좋은 흥정 다 놓친다. 캬, 우리 도련님이야 인물 좋지, 가문 좋지, 문장은 이태백이오, 필법은 왕이지 필법이라. 사내를 만나려면 이런 사내를 만나야지. 시골 무지랭이 사내를 얻으려고야. 예, 방자야. 어? 존중하신 도련님이 부르시니 가 뵈는 게 도리오나. 그렇지. 감격하고 황송하여 여자염치 못 가겠다. 응? 도련님 전에 안수의 접수와 해수열이라고 그대로 여쭈어라. 어? 안주? 한단아, 가자. 안주 접시. 안주 접시. 안주 접시. 안주 접시. 알았다, 알았어. 정승 판서도 저 씨름은 그만이지. 아이고, 도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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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상자 형님아, 내가 춘향이를 대금했지. 쫄꼬라도. 아니, 그랑께 내가 안 간다고 안 간다고 헌께 가라고! 가라고! 혀서 갔더니 춘향이가 도련님 보고 욕만 담뽁 겁디다. 뭐? 무슨 욕을 하더냐? 에? 그랑께 그 안주 접시를 해서 해라. 안주에 접시 받쳐서 술 먹고 해수평이나 컬리라고 겁디다. 예, 방자야. 에? 혹시 안수의 접수와 해수열이라고 하지 않더냐? 오메, 맞아. 맞아, 어찌 알았을까? 아따, 뭔 놈의 욕이 그라고 푸짐하다요. 그건 욕이 아니라 안수의 접수와 해수열이라. 기러기는 바다를 따르고 나비는 꽃을 찾고 개는 구멍을 찾는단 말이다. 그렇게 꽃을 찾고 구멍을 찾아 이 말이어라. 날더러 저를 찾아오란 뜻이니라. 아따, 춘향이 그거 다시 봐야 쓰건데. 예, 방자야. 에?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에? 아니, 같이 가요 도련님, 같이 가요. 보고지고 우리 준양 보고지고 큰애 뛰던 금엽실을 어서어서 보고지고 와장와장 걷는데도 어서어서 보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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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두근두근 정신이 라찔라찔 눈 감으면 옆에 있고 눈을 뜨면 감고 높고 아이고 나 못 살겠다.
방자야! 이놈 방자야! 방자 아이고. 형님! 아이고 또 어가 아쉬워갖고 형님이라고 불렀었어. 예. 도련님 시방은 밤이오. 에? 달구새끼도 울지 않는 밤이란 말이오. 형님아 사람 좀 살려라. 아이 도련님 못담시 그런다요. 못담시. 아이고 아이고 춘향이 춘향이 보고 싶다. 어허 일나버렸네. 그랑께 시방 춘향이 땜시 시방 그러고 있는 것이. 형님아 춘향이 보고 싶다. 에이 동상 시방은 캄캄한 밤이여. 어? 날이나 새거든. 마음을 진정하고 천천히 진정하고 천천히 알겠지. 이 자식아!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놀래. 나 죽게 생겼다. 응? 아이고 날 보고 대간질 어쩌란 말이오. 형님아 편지 한 장만 전해줘. 아이 그랑께 편지를 전하든 안 전하든 날이나 새. 그럼 뭐 우선 편지 한 통 써줘 보시던가. 알았다 알았다. 가만 뭐라 쓴다? 어찌 이리 말짱 생각이 안 날까? 뭐라 쓴다? 형님아 아따 우리 도련님 학문이 깊으신 줄만 알았더니 어찌 저럴까? 뭘 고민한다요? 춘향 아 보고 싶다 만나자 끝. 아이고 얼어붙은 내 가슴 속 봄의 향기 찾아왔네. 봄의 향기 그대 춘향 꿈속의 용이 깨어나고 알 수 없는 용트림 몽룡의 긴 봄밤 보고 싶소 만납시다. 오작교 쪽에 직녀의 빛 만들었나 견우와 이별 뒤 그리워 하늘에 던진 거라오. 누구의 노래요? 기생 황진이의 반달이란 노래지요. 반달? 기생의 노래라. 하나 더 들려주겠소? 같이 늘 푸르자 굳게 맺은 사랑의 약속 사랑하는 그 마음 바다처럼 깊고 깊은데 저 멀리 임 계신 소식이 끊어지니 밤마다 아픈 마음을 나 홀로 어이
하오니요. 내일이 좋은 글은 난생 처음 접하오. 이 문장은 누구의 것이오? 이 또한 기생 매창의 고인이란 글이지요. 기생의 글이 어찌 이리 대단하단 말이오? 기생의 글이 어때서요? 기생은 사람이 아니랍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은 모두 같지요. 여자도 사람이고 기생도 여자랍니다. 내 말이 불편하였소. 내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어미도 기생이지요. 기생의 딸도 기생이라지만 어미는 나를 기생으로 키우질 않았습니다. 들어서 잘 알고 있소. 기생의 딸이라 나를 함부로 생각하고 만나자 한 것이라면.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소. 광안루에서의 무리함을 사과하고 싶었소. 광안루에서의 나의 무리함을 용서하시오. 정중한 사과를 하시니 받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잠깐! 무슨? 보고 싶었어. 예? 춘향, 보고 싶었어. 거짓 없는 진심이요. 달빛이 하얗게 쏟아지는 오작교, 밤하늘 별빛도 총총 빛이 나고, 향기로운 불꽃에 내려앉은 밤미슬에 춘향과 공룡의 사랑이 반짝 반짝. 춘향과 공룡의 사랑이 반짝 반짝. 왔다. 춘향 아씨가 안 나온 게 왔지. 아니, 마님이 잠이 안 온다고 두 눈 벌겋게 뜨고 왔다 갔다 하는 통에 못 나갔구먼. 도련님 모시고 왔다. 오메, 도련님 오셨는 게라. 아씨 안에 있느냐?
밖에 누가 왔느냐? 거 누구냐? 나요! 이밤중에 웬 놈이야? 방자요. 방자? 네. 이놈의 식... 너 이밤중에 뭐 돌려먹으려고 왔어? 아이, 그 말 좀 마셔. 사또 자제 도련님 나오셨구만. 몸에... 아이고, 도련님 오셨는게라. 으이구, 나한테 미리 연통이나 어제 그랬어. 환장은 해. 연통이고 내통이고 그 아래 통이나 좀 살피고 말씀 그러시오. 어찌까, 향단아, 향단아, 내 치매, 치매. 원래 저래요. 아이고. 맨날 저려, 항상 저려, 몸에. 막 벗어버려. 아이고, 하여간 아짐. 아이고. 귀중하신 도련님이 이 누추한 곳에 어이 냉차시오.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이 늙은 것이 손님 받은 지가 워낙 오래되나서. 엄마, 뭔 소리라다가 저렇게 눈치가 없을까이. 응? 시방, 우리 도련님이 이 밤중에 응. 죽으랭 늙은 입으로 오셨겠어. 아. 혹시 뭔 말이다. 어메. 오메, 이 늙은 것이 속없이 주책을 떨었구만. 향단아, 너 못하고 섰냐? 얼른 주안상 보지 않고. 도련님, 이리로 편히 앉으시지요. 아이고, 아이고. 귀중하신 도련님이 제 집에 오시기는 천만 뜻밖이올소이다. 아따, 도련님. 시방 좌선 올라 오셨소. 후딱 말씀하시쇼. 거, 내 기왕일이 찾아왔으니 내 청을 들어주시오. 청이라니 무슨 말씀이온지. 춘향과 백년가약을 맺고 싶소. 도련님, 거 무슨 말씀이온지. 춘향과 백년가약을 맺고 싶소. 내 청을 들어주시오. 도련님, 거 말씀은 좋은 말씀이기는 하오나. 내 청을 들어주시오. 부디 허락하여 주시오. 도련님, 말씀은 황송하오나. 도련님은 사대부라 꽃을 찾는 나비처럼 잠깐 보고 버리시면 청춘 백발도 목숨 생과 사가 가려느니 잠깐 놓으시다 나가시지요. 결코 춘향을 잊지 않을 것이니 부디 허락하여 주소. 도련님, 일이 조르시더라도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사옵니다. 아이고, 아이 도련님 왜 이러시오? 내일이 부탁드리오. 부디 허락하여 주시오. 아이 도련님 일어나시지요. 아 왜 이러시오? 허락하기 전엔 내 여기서 꼼짝도 안 할 것이오. 음메, 저 양반이 내 속에 불 지르려고 왔네. 향단아, 향단아, 여 와서 술 좀 따라봐라. 아이고, 술 땡긴다. 춘향과 백년가약 허락해 주시오. 음메, 사또자제라고 점잖게 봤더니 강도 같은 양반, 도둑놈 매 한 가지네. 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함부로 입 돌리지 마시오. 야, 이놈아. 내가 시방 거짓말이었냐? 어, 시방 욕골을 보고도 그려? 애지중지연 내 딸을 내놓으라고 안 하냐? 요것이 도둑놈이 아니고 무엇이요? 어이? 내 억지로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몰래 훔치려는 것도 아니오. 난 그저 이댁딸 춘향에게 청혼하는 것이오. 청혼. 청혼이라고 하면은 점잖게 매파를 보낼 일이지. 요것은 아니제 도련님. 당사자가 이리 직접 청혼하는 것이 더 분명하지 않소. 이거 내가 누구요? 에? 천하의 퇴기월매요. 내가 남자놈을 몰라. 다 도둑놈이라는 것을 내가 몰라. 글쎄, 난 도둑질을 하려는 게 아니라 춘향이에게 청혼을 하는 것이오. 이 철딱선이 없는 것을 그냥 확 두들겨 패볼 수도 없고. 어메 어메, 맛이 가부네. 월매 아짐 한참 넘어가부네. 백년가액을 허락해 주시오. 아니 왜 이래요?
허락해 주시오. 아이고 왜 이래요? 허락해 주시오. 허락해 주시오. 아이고 진드기처럼 왜 이래요? 백년갈굴 허락해 주시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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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 살겠네. 백년갈굴 허락해 주시오. 어메. 백년갈굴 허락해 주시오. 좋네. 좋소, 좋아. 대신에 육내는 못 이루나 혼서 예장 사주단자 겸하여 증서 한 장 써주시게. 고맙소, 장모. 아유, 그래. 방자야. 지필모. 예예, 지필모, 지필모, 지필모. 예, 준비됐어요. 이거. 자. 사또자제가 내 사오라. 천장치구 예고성난요. 하늘과 땅이 영원하고 바다가 마르고 돌이 부서져 없어질지라도 전지 신명 공증 참명이라.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들이 이 맹세를 증명하여 줄 것이라. 예예예예. 예, 예. 아짐 아짐 아직 증사 어이. 증사. 준양아, 우리 모녀 평생 신세가 이 한 장에 매였으니 깊이 깊이 잘 간직해 두거라. 예 어머니. 자 도련님, 아니 내 사오 여기 와서 한 장 받으시게. 자. 이 술은 경사주니 장모가 먼저 잡수시오. 장모가 먼저? 좋네, 좋아. 준영아, 한 잔 올려라. 만나게 생겼다. 우리 도련님이 남다른 재주가 있었구만. 그나저나 이놈 방자는 언제나 총각 신세를 면해 볼 거노? 예, 방자야. 예. 오늘은 밤이 많이 깊었으니 어서 돌아가 사또께서 날 찾으시거든 책방에서 그릴까가 깊이 잠들었다고 여쭈어라. 예. 도련님도 오늘 밤 깊이 깊이 좋을 호자로 읽으시기라. 형들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가. 가. 좋네. 좋아. 밤이 많이 깊었는데 저, 장모 사람이 늙으면 잠이 없다는 게 정말이요? 오, 늙으니까 잠이 없어. 어? 왜? 어? 아이고, 늙어서 주책이 없었구만. 미안하네. 알았네, 알았어. 준양아, 도련님 잘 모셔야 한다. 예, 어머니. 편히 주무시오. 오냐. 에이고, 무주공산의 저 달같이 내 신세도 외롭게 되는구나. 춘향아, 우리 이제 마음껏 놀아보자. 사랑
아침에 깊은 사랑 하월 삼경 밤이 짧어 국같이 서린 정외 오늘 밤이 가면 내일 밤이 또 오지요. 1년이면 몇 밤이냐? 365밤이지요.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낮은 오지도 말고 너와 매일 만나 노는 밤만 있었으면 좋겠구나. 이리 오너라 앞뒤를 보자 아짱아짱 걸어라 걷는 길을 보자 빵그 두서라 이 속을 보자 아마도 내 사랑아 도련님은 흉중대장 보급 충신이 태울세라 사유신을 매신 듯 생 신을 매신 듯 내 삼촌의 팔백 주석 지신이 되시리로다 높은 사랑 유유나길 권령간의 꽃과 같이 고운 사랑 으스름 밤 초생 가을이 방실방실 웃는 사랑 남창북창에 도적같이 다물다물이 쌓인 사랑 사랑사랑 긴긴 사랑 예천 같이 긴긴 사랑 세워라 세워라 가지를 말아라
하루의 벽상에 꽃이 이게 책방에서 글소리도 아니라고 집안에 큰 경사가 있는 것도 모르느냐? 내 나라님께 큰 은혜를 입어 한양 내직으로 올라가게 되었느니라. 너는 내일 어머니 모시고 올라가거라. 나는 여기 일 마무리 되는 대로 곧 따라 올라가겠느니라. 너 이놈 어찌 우느냐? 어찌 울어? 이런 경사를 당하오니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웁니다. 어라, 오냐, 기특하구나. 네 마음이 그럴진데 내 마음이야 오죽하겠느냐. 아이고, 아버님. 아이고, 아버님. 향단아, 술상 하나 차려라. 도련님 가시는 뒤 우리 중에 나가 술이나 한 잔 드려보자. 술상 제 들려 앞세 우고 울며 울며 나가는 뒤 아이고 저리 내가 이리 사지를 말고 도련님 당신 멀고 비워 목을 메어 춥고 지고 그냥 두고 가십시다. 이 자식아, 사정 모르는 소리 말고 어서 갔다 오너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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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특히 한 기냐 넘게 팔았습니다. 누가 그랬더란 말이냐? 머리털을 아드득 아드득 어찌나 지어 뜯어놨던지 내 이가 한 짐에는 그냥 죽인데도 못 지고 가겠습니다. 글쎄 이놈아, 누가 그랬더란 말이냐? 말 안 하면 모르겠소. 준영 아씨와 향단이가 나와 울음을 울었니 사람의 자식은 못 먹었습니다. 몽룡이 이 말을 듣고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뛰어가서 춘향복을 부여안고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나 잘 가.
안다. 이것이 분명 이별이지. 뭔 놈의 이별을 어제 밤부터 오늘 낮까지 밤낮 사흘을 하신다는 말씀이요. 어서 어서 가십시다. 어서 가십시다. 어서요 어서요 어서요. 하시는 데만 무뚝뚝으로 바라보며 달만큼 보이다가 별만큼 보이다 가비만큼 불티만큼 망종목에 남아 만날지다.